질문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얼굴 안 까고 성공한 연예인은 무슨 없어. 게임으로 삶을 영위하세요? 뭐 씨와 진짜 코튼가?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무슨 게임 하시는데요? 지금 뭐냐? 오딘이요. 오딘으로 밥벌이가 돼요? 안 되죠. 근데 게임으로 먹고 삽니다라고 방지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저분이 막 게임을 3개 정도 돌린대요. 게임을 3개를 돌려요? 네,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게임계에서 그 나온 그 신조어 쌀먹충이 방장인가요? 네, 네, 바로 저 사람입니다. 쌀먹충 맞아요. 이 게임계를 굉장히 그 더럽게 그 병폐화시키는 게 바로 저런 방장이라는 저런 부류들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세금도 안 내고 간다면서 코토니까 안 가네. 예, 사업자 등록증도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저렇게 연명하는 사람이거든요. 게임 그 아이템 매니아 같은 데다가 뭐 아이템 하나 뜨면 갖다 팔고 그런 걸로 뭐 컵라면 사쳐 먹는 새끼죠?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더러운 새끼. 그 더러운 새끼. 맞습니다. 개병신. 쓰레기 같은 새끼. 저런 병신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게임의 아이템을 왜 재화시켜가지고, 그게 업적, 그게 왜 자꾸 본인의 이제 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네. 오토를 돌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오토는 안 돌린대요. 손자가 봤네. 제가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는 안 입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얼마 버셨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비영신 같은 새끼. 오딘이 돈이 됩니까? 아, 근데 오딘 돈 되긴 합니다, 니마. 근데 저 사람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시급 얼마예요? 네, 저도 몰라요. 이건 처음에 봐서. 저희 가족 중에도 작업장 해가지고 달에 600 벌었었거든요. 달에 600을 벌어요? 아, 근데 그거는 좀, 그 규모를. 그건 아니, 투자 이미... 투자를 많이 했겠지. 네, 저분 이제 이웅님 어머니가 60 컴퓨터 60대로 오딘을 돌려가지고 달에 600을 버셨대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에요? 아니, 어떻게 60대 중장년층이 60대 컴퓨터를 60대로 소유할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 60대 아니고요. 아니 저분이 60대라 그랬잖아요. 컴퓨터 60대. 아니 이웅님 님 60대라면서요. 아. 컴퓨터 60대. 아, 엄마가 컴퓨터가 60대. 60대고 엄마가 나 60대. 엄마가 60대. 아, 저 엄마가 60대인데 컴퓨터도 60대인 줄 알았어요. 60대들 아니야. 70대는 70대 가지고 간 줄 알았는데. 미친 새끼들이 넓기네. 어, 그렇군요. 미친 새끼들. 네. 아, 존나 웃기네. 아, 저도 게임에서 돈이나 벌까요? 돈이 게임으로요? 잘 보시지 않나? 풍선벌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말이죠. 방송하세요? 게임하시는 분들은 마우스 클릭 몇 번질로 이렇게 돈을 벌겠지만 네. 저는 아가리 털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말이죠. 그래도 뭐 많이 벌면 좋은데 얼마씩 버세요? 저 지금 뭐 만 개를 항상 이제 그 목표치로 두고 있으니까 하루에 이제 그 뭐 이것저것 제외하고 한 하루에 만 개죠. 하루에 만 개면 얼마지? 그 수익이랑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달에 이제 파트너 BJ는 이제 20%를 떼니까 23.3%니까 한 77만 원, 76만 원 정도죠. 아니, 하루 한 달에 얼마? 존나 많이 버는데. 달에 거의 3천 아니야? 예. 호토님 재산이 얼마예요? 아,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병신 같은 새끼야. 그렇죠. 아니, 새끼가 이제 뭐 게임으로 이제 돈을 벌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아가리로 터는 게 이제 힘들다고. 맞아요. 코트님 같은 경우에는 몸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흔드시면 별풍선 뭐 500개씩 받으시면 몸을 시원하게 흔드는 게 아니라 예예 예. 야무지게 흔들어야 돼요. 한번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돈 내고 싶어 한번 배우고 싶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프리카 TV 들어가 봐야겠다. 아니 근데 아프리카 방송을 아니 그러면 저기 누가 이 방에서 한 500개만 사줄 수 있어요 저한테? 없죠. 이런 개새끼들. 더럽게 간을 빼먹으세요. 네, 지금 예 평일 새벽 5시에 누가 돈이 있겠어요? 저희 같은 쓰레기들이. 아니, 본인들은 너무 낮추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당신들이 사회에서 어떤 입지에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희 재산이 마이너스거든요. 자꾸 낮추지 마세요. 저희 평균 재산이 마이너스에 가까워서 마이너스. 그렇죠. 제가 마이너스 120이고 저는 일단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뉴비님이 마이너스 320이면 뭔가 하찮은 인생이라는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그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갔으면 좋겠네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살 거라면 저는 네. 그 생명을 다른 이에게 주겠습니다. 기부하세요. 기부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코트님의 기부 해보셨나요? 제가 말하는 기부는 금전적인 기부가 아니라 저는 금전적인 기부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방향성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기부 얼마나 하셨는데요? 아니요, 전 여러분들이 신체 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팔아야 돼요? 코트님 필요하신 부위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육신이 제가 조금 여러분들의 육신이 필요한 이에게 정말 쓰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처음 게 존나 해맑네요, 님들. 진짜. 아 근데 존나 신기하다. 솔직히 처음 보는데. 아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하다고요. 뭐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유명하잖아요. 에? 이게 아프리카 방송 같은데. 근데 저희가 아, 전과자가 뜰 수 있냐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었는데. 전과자가 뜰 수 있느냐? 예. 마침 좀 돈보기가 들어오신 것 같고요. 아니 전 전과자가 아닙니다. 래퍼가 되고 싶다는데 학교 폭력이 있으시대요. 어떤 어떤 분이요? 이응이응님이요. 이응이응님이 그러니까 학폭을 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를 네네. 120만 원 주고 사셨는데 이제 음악을 하시고 싶다는데. 랩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할래요. 쪽팔려요. 어 여기서 하면 유명해질 수 있어요, 이응님 바로 성공해지실 수 있어요. 2천 명 앞에서. 6천 명이요? 아, 나중에 결국에 하셔야죠. 할게요. 2천 명이네. 6,000명이 보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는데? 저 어디 들어가면 돼? 무반주로 할게요. 네, 무반주로 해주세요. 랩 들읍시다. Victoria sparkling water flow 내 라인에서 라인 플레이버 얼마 키워서 보이 월컴 내가를 송해요 백냐 너 냐 계속 하세요. 좋은데 두 마디만 할게요. 아 저게 랩인가요? 본인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저는 랩을 지망하지 않는데요. 네, 지망하지 않아도 이응이님보다 잘하시거든요. 코트님께서. 그럼 지망하는 걸로 한번. 아 근데 저번에 랩하는 거 본 거 같은데. 아 코트님은 현역이세요. 아 진짜요? 저분 약간 발라드 아닌가? 저는 저 사람이 하는 게 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랩이 뭔가요 그러면? 방금처럼 덜 떨어진 소리 하는 건 랩이 아니죠. 제가 한지 대충 한 3일 됐거든요. 3일 됐는데 그 실력이면 접으셔야겠어요.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그렇죠. 코팅 한번 보여주시죠. 전 랩을 지망하지 않는다고 두 번 얘기했습니다. 노래로 보여주시죠 한번. 노래를 제가 여기서 왜 부릅니까? 돈 안 줘서 안 부른다. 그렇죠. 땡전 한 푼 없는 새끼들한테 노래를 한다는 것은 적선이죠, 적선. 지금 약간 채팅창 보고 있는데 욕이 너무 많은데? 그 랩이 더러웠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 다 고소하면 저 뜰 수 있나요? 님은 뭐 어떠한 특정적도 없고 뭐 명예도 없으신데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도 없다. 아깝네. 님이 그 빨리 그 중고나라에 올리시죠. 120 사시고 그 마이크. 마이크를 120 주고 샀어요? 마이크하고 5인패 해가지고 세트 120에 구매하셨어요. 저런 비영신 새끼. 네, 바로 당근 마켓에 올리시죠 이윤님. 아니 그걸로 뭔가 본인 음악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존나 하찮네요. 나? 예? 아 왜 그러십니까 그래도. 그쵸? 그러니까 이게 랩을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 본인은 이제 랩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오늘도 원래 레슨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약간 톡 같거든요. 랩 레슨 선생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래도 이거 이 토큰이나 뭐 디스코드 이런 플랫폼에서는 나름 의미 있는 분이긴 한데. 입지가 좀 있는 분이에요? 분이긴 한데. 오. 그럼 그분은 앨범이 있나요? 앨범은 없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사람들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어떻게 이름 팔기가 좀 그런데. 근데 앨범이 없는데 레슨을 해요? 아, 커리어도 없는데. 작업물도 없고 커리어도 없는데 왜 그에게 레슨을 받죠? 앨범은 그러니까요. 없어도 사클에 노래 낸 건 있어요. 약간 사이비 아니에요?
회장님이 방송에 안 나가시고 님만 들으신다면 드릴게요. 어,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새끼들. 코찔찔이 새끼들 그냥 돈 뺏어가는 시팔 새끼나 다름없는 그런 새끼의 랩을 제가 왜 듣습니까? 작업물도 없는 새끼를. 저는 아니, 그런 새끼를 잉여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잉여인간. 네. 그분 잘해요 그래도. 누구신데요? 그니까 누구지? 님들한테 쪽지로 보내드릴게요. 아 어, 알겠어요. 진짜 그 랩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커리어가 없잖아요. 그니까요. 래퍼는 커리어로 없으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앨범으로 네. 증명해야죠. 그래서 블랙넛이 욕먹고 그랬었잖아요. 유배님은 좀 알 것 같은데? 아 알죠? 누구야? 이거 말하면 고소되나? 저? 난 모르겠는데 누군지? 말하면 좀 아, 말하지 마세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런 새끼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창피하게 여기나 봐요 그분이.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왜 밝혀지길 원치 않겠어요. 아 제가 약간 이름 팔기가 좀 그런 거죠. 민폐 끼치기가 싫은 거죠? 아직 제가 그분한테 좀 안 되죠 많이. 한참 미시죠. 그럼 제가 그 새끼한테 디스랩 좀 해도 될까요? 아 한번 해주세요 제발. 아니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안 하겠습니다. 만약 그분이 스윙스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름이 조금 수위가 있어요. 수위가 있다고요? 스윙스가 가르쳐줬으면 은퇴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정도 랩 실력이면? 아니죠 그냥 이제 최근에 이제 회사도 세웠고 하니까 자금 딸려가지고 저런 비용신들 가르치면서 야 대리기사 투잡 같은 느낌으로 저런 비용신들 가르치면서 용돈벌이 할 수 있죠. 좋네요. 앞에서만 싹싹하게 말해주면은 ATM 기거든요. 다민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민이요? 아 이응이형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이거 고소당할 거 가지고 쫄리긴 하는데 고소당하지 않을 수위로 얘기하면 되죠. 안 들어요. 리스너로서 그러니까. 안 들어요. 죽어도. 죽어도 안 들어요? 예. 왜요? 예, 뒷말은 좀 무서운데. 본인의 소견을 밝히는 것도 그 래퍼로서의 하나의 그 작은 자부심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학교 폭력 하실 때는 고소 당한다고 생각 안 하셨나요? 아 그때는 약간 무대포로 하긴 했죠. 철없던 시절이었군요. 다민이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응이형님이요. 아 저번에 120 빌렸지만 저는 300 빌렸거든요. 음악을. 이응이형님. 예예. 왜 다민이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해요? 당신이 래퍼예요? 그렇습니다. 고소가. 아니 랩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지 내가 뭐 무슨 비하하라 그랬습니까? 그냥 목 긁는 것도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근데 다민이가 너보다 유명하잖아요. 그것은 다민이가 너보다 더 잘한다는 지표 아닐까요? 깔려고 약간 심리를 던지신 것 같은데 저를. 아니죠. 맞죠 이 개새끼야. 본인이 다민이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아 못하죠. 그럼 닥치세요. 그럼 랩 왜 하세요? 다민이보다 랩도 못하면서 다민이는 자기가 말하라고 질투하고 자기가 까네 이거. 다민이한테 열등감 가지고 있으면서 열등감을 뭘 가져요 이 양반아. 다민이 얘기하니까 지금 발작을 하시네. 다민이 다민이랑 맞짱 뜨면 질 것 같은데요? 저는 진작에 질 것 같은데요. 맞긴 해. 코트님은 이기실 수 있으세요? 다민이하고 싸우시면? 새끼 손가락으로 이기죠. 새끼 손가락으로. 아 그래요? 예.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110kg요. 100 몇 킬로요? 110이요. 110이요? 다민이가 두 명이 됐대. 근데 코트님 예전에 BJ분들하고 싸우시는 거 보니 재미없어. 누구지? 수민? 기다릴게요 코트님. 들어와 보세요.
에이 씨발 토큰 튕겼네 개새끼들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수민이가 누군데? 아 아까 그 우리 채팅창에 와서 저 지금 방송 중인데 제 노래 들으러 한번 와주시면 안 돼 했던 그 수민이라는 분? 아까 그 사람? 왜 그 남의 방송에 타가지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지? 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뭐지? 안녕하세요. 가자. 안녕하세요. 뭔 소리야? 코트 성대모사를 하네? 뭔 소리야? 감사합니다. 무슨 상황인가요? 오케이! 노래하는 코트님. 모든 순간이 예. 너 그대로 다 물들어. 아니 노래하는 코트 병신 새끼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누가 날 따라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노래하는 코트 병신 새끼님. 반갑습니다. 방에 들어오신 분들. 예. 코트님. 그 남의 녹음본을 이용해가지고 저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주시겠어요? 예. 안 하겠다고요?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말 속도를 조금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저기 저를 이용해 가지고 방을 진행하지 말라고요. 대화하는 상대방이 답답함을 좀 느끼고 있고요. 아니 저는 답답하지 않아요. 내 말 못 들으셨어요? 들었다니까요? 말 걸지 마. 아 씨발. 진짜 씨. 뭐야 이거 새로운 뉴 패턴인데? 개바라지 새끼들. 아이 씨발 뭐야 뉴 패턴인데? 예. 아이 뭐야? 노래하는 고트는 높을 거죠? 이 개망청하냐? 아이 씨발. 저기 죄송한데 저 성대모사 한번 해봐 줄까요? 죄송합니다. 예. 예. 부탁드릴게요. 노래하는 코트님. 예. 노래 한 소절 해보시죠. 예. 제가 왜요? 아, 그냥 부탁드려봤습니다. 롤 성대모사 해봐도 될까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둠을 비춰줘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빨 새끼가 진짜. 명현만님? 명현만님이 간장게장 펀치 한번 날려주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예. 성대모사 한 개 더 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은 또 뭐가 있지? 그 죄송합니다. 예. 아니, 노래하는 고트님. 예. 뭐 예? 부탁을 드릴게요. 어디 사시나요? 저는 롤 살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롤 살고 있다고 롤. 반갑습니다. 노란 코트님. 예 반갑습니다. 예. 노란 예. 코트님. 예 롤 살고 예. 있다. 예. 죄송합니다. 대화하는 상대방이 답답함을 좀 느끼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제대로 상대모사 한번 해봐도 될까요?
여보세요? 예. 상대모사 한번 해봐도 될까요, 제대로? 예. 싫어요. 죄송합니다. 이 씨발 뭐야, 구간조야 뭐야, 6가지, 7가지밖에 없어. 새끼야. 이 개망청한 년아. 아씨. 아니 구간조야. 직업적인 소명을 다하기 위함으로. 뭐야? 왜 그러세요, 보트님? 보트님 왜 코트님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틀고 다니세요? 왜 광태하는데 개새끼야? 역시 이발 한 8개밖에 안 되네. 다양하게 준비하세요. 알겠어요? 네, 너무 드릴게요. 이게 제한적이에요. 너무 제한적이고 8가지밖에 안 돼요. 네. 코트님 그 여친 있으세요? 헤어졌잖아. 빵빵이님. 네? 한 10명 정도네요. 네. 이거 진짜인데, 이거 진짜 코트님이신데? 10명 정도네요. 아, 예. 저 존나 웃기네. 한마디만 좀 방청객이시면 좀 계속 그 방청객으로 있으시지 왜 갑자기 나대세요? 부탁을 드릴게요. 적당히 네. 집이세요. 아, KK님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빵빵이요. 네. 내가 뭐 했는데? 빵빵이. 돼지라서요. 빵빵이님. 네? 안녕하세요. 빵빵이님은 어디가 빵빵하세요? 아 그냥 그 명함만이. 네. 그딴 말을 하세요. 아 닉네임이 빵빵이시잖아요. 그래서. 새끼야. 왜요 왜요? 죄송합니다. 빵빵이님 뭐 본인 거예요? 이 아 예? 아니요 아직 아니. 니 가지세요 그러면. 자 일단 둘 다 닥치시고 혹시 코트님. 네. 네. 방금 말한 게 혹시 녹음본인가요? 진짜 코트님인가요? 닥쳐. 재미없어. 예. 좀 더 다양하게 준비하세요. 쇼가 나이나. 야리야리 쇼가 나이나. 에란이란 멘트가 고가야 됐군.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그럼 날 먹어. 날 먹어. 불려. 오마이. 그 새끼였네. 야리야리. 나날 뺏겨. 네. 아이 씨발. 아. 아, 간만에 웃겼다. 수민 씨, 저한테 아까 왜 쪽지하셨어요? 어,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 수민이요. 그게 누구죠? 전 전혀 수민이라는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 약간 학고 미제인데. 은비시죠? 네? 은비예요? 은비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음악 BJ세요? 아, 음악 BJ가 아니라 그냥 소통 방송 하는데 네. 들어오실 줄 몰랐어요. 아니 아까 제 방송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별풍선 한 개도 안 쏘시면서 저 지금 방송 중인데 제 노래 한번 들으시면 안 될까 하면서 들어오셔가지고 네. 예, 이게 뭔 제 잡상인인가 했었는데 진짜로 방송하시는 BJ분이셨군요. 네, 맞아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좀 봐도 될까요? 네, 반가워요. 몇 살이세요? 저 29살이요. 술 취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래요. 그 좀 방송하신 지 얼마 안 되셨군요? 네. 그래서 아주 예의가 밥 말아먹었어요, 수민 씨. 제가요? 네. 밥을 왜 말아먹죠? 그거 맛있는 건데. 코트님. 뭐요? 저 노래 한 곡 뽑으면 안 될까요? 아 일단 방송국 링크 좀 주세요. 방송 링크요? 근데 저 렉 걸려가지고 이걸로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방송국 네. 링크를 달라고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아 됐네.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왔고 보고 괜찮으면 제가 노래 듣고요. 왔고 족 같으면 바로 노래 안 듣겠습니다. 아 그런데 아니 아니 아니요. 제가 인간 아 제가 방송하는 BJ가 아니고 네. 그냥 이제
제 이름이 윤태훈인데 제가 윤태훈의 상태로 있었다면 뭐 노래를 들었겠죠. 근데 이건 방송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와꾸 위주로 가겠습니다. 와꾸 위주라니요? 아니 수민씨. 네? 아니 수민씨. 네? 아니 손 살이 존나 쪘네요. 네. 아니 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태훈씨는 손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죄송한데 지금 두 명 이딸이신데. 네, 이딸이 학고예요. 아, 이제 펭귄맨이세요? 펭귄이요? 펭귄맨이요. 그게 뭐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예, 몇 살이, 진짜 스물아홉이세요? 저 진짜 29살이에요. 9살이에요, 29살. 예, 그렇게 귀엽고 깜찍한 헤드셋은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저희 엄마가 사줬어요. 어때요? 이쁘네요. 아, 이쁘다고요? 예. 사랑해요. 재밌으세요? 아 죄송해요. 코트님 짱. 인중에 수염 나냐? 왜 이렇게 거뭇거뭇해? 노래방 진짜 아니 뭐 내일 쉬는 날이야? 목요일 오늘 뭐 그거 이게 활발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름님 네. 하신대요. 뭐라고요? 뭐야? 구름님이 노래하신대요. 아 듣겠습니다. 네. 방송 중인가요? 네 방송 중입니다. 아 잠깐만. 방송 중이면 이 노래를 하게. 아니 괜찮아요. 방송 중에 뭐 노래 안 나올 게 있나요? 저작권이 다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노래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잘하진 않는데. GMI. 아, 내 방송에 노래 했었던 사람이야? 누군데? 와 타이밍이 딱 전문이 오시네. 못하겠다. 다른 분 좀 해주실 수 있네. 왜 그러세요? 아 그 씨발. 그냥 나가면 됩니까 그러면 그냥? 제가 할게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아요 방장님 노래는. 근데 저분 하고 있었으니까. 네네. 아니 뭔 노래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거 옷. 오토매틱 리믹스 그 비비 버전 비비 파트. 어 듣기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대요. 하시죠. 부르세요 구름님. 시청자가 어떻게 되지 몇 명. 아 이거 씨발 깐깐하네. 아, 맞아. 아 정말 씨바마. 아유 욕하라고. 아이 화가 나네. 아우 막 저지랄하면서 아 왜 아우씨 자꾸 저 천박한 사람 만들래요? 아 욕을 하고. 아 노래를 하시면 되죠. 노래를 하시면 부끄러우신가 봐요. 아니 부끄럽게 뭐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 저래? 그럴 수 있죠. 아 환장하겠네 정말.
아니 하는 거 안 하는 건 본인이 자유긴 한데 분위기상 빨리 부르고 그러고 사람들이 답답해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할 것처럼 해놓고 안 하니까 시간 아깝잖아요. 듣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정말 씨바 시대를 역행하네. 그럼니? 아, 이제 오늘은 좀 짜증이 나네요. 저런 분들 웬만하면 내가 양해하고 싶은데 아 막 짜증나. 꼴값 떠는 게 모르겠어. 제가 좀 스트레스를 좀 쌓여서 그런가 봐요. 호우님, 호우님 담배 하나 피자 담뱃값. 기독교 바이럴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호밍님. 네? 아, 진짜 이상한 거 아닌가 알려주세요.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 뭘요? 무슨 데가 생기셨어요? 아, 제가 운동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휴진님. 이미... 휴진님의 네? 그 몸뚱이알이 보고 싶지 않지 않으시는 거 같은데 그 자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좀... 아, 님이 보실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보고 싶지도 않고요. 아, 뭐 운동 몇 번 깔짝 했다고 그 잔 근육 비응신 같은 근육 좀 올라왔다고 이렇게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근데 진짜 목소리가 코트네. 진짜 맞죠? 코트예요? 예, 맞습니다. 이 시간에 이 닉네임으로 들어오고 이런 목소리는 저밖에 없습니다. 아니 제가 덤벨 컬을 11kg를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오문환 같은 거 하고 싶으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열 번 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아니 호밍님. 네. 저번에 몸뚱아리 원치 않으시잖아요. 네. 저분이 운동하는 거 궁금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저분의 땀방울도 싫잖아요. 네. 휴지님 들으셨죠? 아니 제가 저 여성분이 싫다잖아요. 한 달 만에 덤벨 거의 4kg에서 11kg로 늘렸다고요. 그러니까 덤벨을 불알에 덤벨을 묶어서 들건 뭐 꼴값을 떨건 괄약근을 조절을 하건 케겔 운동을 하건 알 바 없고요. 예? 왜 우세요? 아니 여성분이 원치 않으시다는데 아이고야. 그런 자유는 좀 보장을 해주셔야죠. 알겠어요. 아니 코트님. 예 말씀하세요. 전 코트님의 몸을 보고 싶은데요. 소리 끌게요. 저는 토크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끕니다. 네네. 휴진님. 아 숨소. 그 다른 여성분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예. 알겠다고요. 그러니까 그 뭐 왜 호밍님한테 그 본인이 운동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요? 약간 칭찬을 듣고 싶어서. 여성한테요? 예. 야 민지야, 네 남친 지나간다. 왜? 이제 딱 제가 덤벨 컬을 하면은 예. 호밍님이 와 저거 어떻게 들어 멋있다. 이러면은 딱 뭔가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그 저기 예, 그 아 참 뭐랄까 휴진이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호밍님이 놀랄 일은 없을 예. 것 같아요. 본인의 음낭 왼쪽에다가 캐틀벨을 묶고 왼쪽 예. 음낭 오른쪽 음낭이 따로따로 캐틀벨을 묶고 그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하셔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거라고요. 그냥 떨어져 나갈 거.
아이 정말 호밍님. 네. 좀 봐주시죠. 저 정도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에? 아니 저분 그래도 몸 좋고 잘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씨발 콧바람 소리 좀 그만 내시죠. 아 콧바람은 내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휴진님. 땡. 호밍님한테 제가 좀 아이씨. 아 아니구나. 아 저 죄송합니다. 휴진이 콧바람 소리가 좀 나시거든요. 저요? 예,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 괜찮습니다. 나이스. 연합뉴스 트는려는 닉네임 뭐야? 코트님. 예. 저는 코트님의 몸을 보고 싶은데요. 꺼지세요. 소리는 안 껐었나? 방장님, 방장 여친이라는 분이 좀 올려달라는데요. 아, 방장 여친님이요?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장님 여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씨, 보통 씨. 네? 민지 씨한테는 그 걸레짓 하지 말라 그래놓고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세요? 어떤 행동이요? 인사만 했는데. 방장 여친이라면서요? 아, 반장님이 차려 타는 습관이 있다길래 완전 제 이상형이거든요. 재미없다, 보통아. 예? 오늘 주사 일이네. 오늘 주사 일이다. 네. 아 시원한 얼음 들어간 제로 콜라 야무지게 마셔야겠다. 알파 좀 갖다 줘. 맛있게 드십시오. 알파 씨, 제로 콜라 시원하게 얼음 동동 띄어가지고 좀 주십시오. 네. 제로 콜라 맛없는데. 재미 없어요, 호밍님. 네. 몇 살이세요? 22이요. 어디 살아요? 수원 살아요. 수원이요? 오! 네. 수원이면은 그렇게 멀지가 않네요. 아, 어디신데요? 저 인천입니다. 아, 홍도 쪽이요? 네네. 오. 인천 자주 오세요? 아니요. 인천 안 와보셨어요? 한 번 가봤어요. 어디 가봤어요? 아니, 지하철 타고 친구 만나러. 아, 친구가 인천 살아요? 네. 어, 친구 인천 어디 살아요? 어, 어디 너랑 무슨 송도 무슨 축제역 있지 않나요? 아, 아닌가? 송도 사는구나. 그 친구 이쁜가요? 아니, 남자분이었어요. 아, 남자 친구 만나러 갔어요? 에, 아, 지금은 아니고요. 이성 친구가 많아요? 아니요, 없어요. 그 당시 사귀던 남자 친구였어요? 아, 여기 질문이 아니요. 아, 그럼 남자 친구 아니었어요? 네. 그럼 이성적인 친구였군요, 그냥. 네, 그죠. 둘이 술 마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영화 보고. 당신은 그 친구에게 호감이 있었나요? 아니요. 오케이, 스무고개 끝. 나이스. 밀착 취재 어땠어요? 오. 압박감 있었죠? 너무 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사 방식이에요. 좋네요. 저도 안 좋은데요? 죄송해요. 홍명 씨. 네.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어? 에? 저한테 속지로 인스타그램 아이디 좀 보내주세요. 저 방송 타나요? 방송에 안내 보내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만 보겠습니다. 별로 안 예쁜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예쁜 걸 보려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더 밀착 취재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정보를 달라고 한 겁니다. 휴진님.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네. 네 선생님. 괜히 뭐 몸 보여주겠다고 꼴값 떨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더러운 흙도 디그다 같은 젖꼭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은요. 네. 알겠죠? 네. 그냥 쪽 쪽지로 보내는 건가요? 쪽지로 보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쪽지 오는 그 화면 그 위치를 제대로 지정해 놓지 않아가지고 화면에 잠깐 송출이 됐는데 뭐 그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잠깐 나온다 그래가지고 뭐 저기 할 건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에,
이건 하나의 방송 사고입니다. 0.5초 나왔으니까. 진짜예요? 0.5초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 못 봤을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루시우님. 반장님 감사합니다. 보통 씨. 보통 씨. 그만 내려요 반장님. 예. 반장님이 님이 왜 이렇게 싫어하죠? 몰라요. 아닌데. 나 보니까 차렸대나 보네. 그 지금 인스타그램을 봤거든요. 예. 이렇게 살이 쪘어요. 죄송해요. 야 나한테 죄송할 거 없는데. 살 좀만 빼면 진짜 이쁠 것 같은데. 네. 먹는 걸 네.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와 코트님 오늘도 거울 치료하네요. 보통 씨. 야. 저분 얼굴 봤어요? 아니요. 저분 얼굴이 터질 것 같아요. 만찢 족방이에요? 근데 보통 씨는 얼굴도 못 가잖아요. 야. 역겨. 어쩔 TV. 호밍님. 예. 귀여워요, 근데. 감사합니다. 호밍님. 네?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아니 휴지 씨. 네. 예요? 그렇게 더러운 톤으로 남자친구 있어요? 이 지랄하면 정말 여자분들이. 네. 구두발로 얼굴 밟고 싶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안 돼요. 아파요. 이렇게 뚫어내? 진짜. 진새끼. 진짜 씨발 이 시간에 나오기 힘든 텐션에다가 진짜 혼신의 연기를 다 하는 건데 씨발 현타 존나 올 것 같은데. 아니 컴퓨터 앞에서 뭔 소리 그게. 아거 씨발 정말. 죄송합니다. 보통 씨. 아니 보통 씨. 예. 휴진님한테 좀 용기 좀 복돋아 주세요. 용기요? 네. 야 그냥 다시 태어나자. 그게 답이다. 말 진짜 싸가지없게 하네. 휴진님. 네. 저 지금 방금 대화 나누셨던 그 보통이라는 저 여성분이랑 얘기해보는 건 어때요? 보통이님. 네. 보통이 바보. 멍청이 마이미셜 병신새끼 화나 진짜 씨발 남성성 거세당했네. 난 귀여운 척을 할 거면 좀 제대로 해라. 야 해봐 니가. 아씨 화나 죽겠어. 병신년 처리한다. 에이 씹새끼야 병신새끼. 보통 씨. 예. 토크는 안 지겨워요? 지겨워요. 그럼 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때 되지 않았어요? 토크는 들어왔는데 마침 코트님 있네요. 지랄한다. 진짠데. 상시 접속해 놓고는. 누가요? 박치세요. 예. 호밍님. 네. 남자친구가 지금 없으신 상태잖아요. 네.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뚱뚱해서요. 만진 두방이라서. 호밍 씨. 네. 호밍 씨는 뚱뚱한 게 아니라 조뚱땡이라고요. 네. 빼면 되잖아요. 노력할게요. 아이 살 빼면 진짜 귀엽게. 지금도 귀여운데? 왜냐면 이목구비가 그리 나쁘지가 않아요. 눈도 쪽 찢어진 것도 아니고 코도 완전 무슨 뭐 그렇게 못생긴 코도 아니고. 오. 안 그래요? 바이러스 때문에 살 빼기 힘들걸? 뭐라고? 바이러스 때문에 살 빼기 힘들걸? 뭐 살찐 사람은 무슨 원치 않는 병에 걸려 살이 찐 건가? 아니 이거 뚱보 바이러스 때문에 안 돼. 뚱보기는 진짜. 호밍 씨.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 이상형이요? 네. 저 좀 개성 있는 사람이요. 이런. 개성공단이요?
예? 저 개성 있지 않나요? 언니. 언니. 아니 수요가 좆된다 진짜 토크는 정말. 그러니까요 저 같은 여미새 천재다 사람도. 천재다 천재 아, 진짜. 코트님. 예. 저한테 어떤 쪽지가 왔는데. 네. 똥아 사실 코트는 토크온이 지겨운 게 아니라 너가 지겨운 거야 돌려 말한 거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네 라고 왔거든요. 네. 코트님 진짜 제가 지겹나요? 네 당신이 당장 제 앞에서 사라져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당신 지금 제 앞에서 당장 사라져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서운한가요? 예? 서운하냐고요? 아니요 본인이 뭐 그렇다는데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전요. 예. 당신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코코온에서? 아니, 내 앞에서. 네 앞에서? 네. 좋아. 네, 이런 걸로 이런 걸로도 상처 받으세요? 예. 피영신. 어떤 집에서 이렇게 진돗개가 아침을 알리죠? 코타님. 아 진짜 시골 사시나 보네. 저희 집 진돗개인데요. 아. 왜 이렇게 짖죠? 그쪽 집 진돗개요. 코타님 물고 싶대요. 흑인 귀신을 봤나? 만약에 그쪽에 진돗개 아 루시우 네? 소리 끌게요. 아 씨발 소리 꺼. 진돗개가 저 물고 싶다 그랬나요? 네, 배를 확 물어버리고 싶대요. 만약 그쪽 진돗개가 저를 향해 저를 물려고 뛰어온다면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나 차버리죠. 천만 애견이 있는 나라에서 함부로 말 못하겠습니다. 코토님 강형욱이잖아요. 코토님. 그렇죠. 전 강형욱이죠. 코트님. 응? 그 진돗개가 달려들면 코트님 매니저가 막아준대요. 재미없어 아, 이 병신 새끼야. 호밍님.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개성 있는 사람이요. 개성 있는 사람이요? 근데 호밍님. 네. 호밍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외모의 먹이사슬을 볼 때면 말이죠. 네. 저는 호밍님이 뭐 아파트가 40층까지 있다면 호밍님은 지금 3층에 입주하고 계세요. 아 위가 좋은 거죠? 그렇죠. 아 아쉽네요. 위로 갈수록 이제 피라미드 형태가 될 텐데 이제 아무래도 외모의 먹이사슬로 봤을 때 밑에 네. 쪽에 계신다면은 네. 뭐 이상형을 얘기를 했을 때 좀 더 확실한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성 있는 아. 사람이라는 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는요.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 좀 갖추고 있는 신비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이 네. 플러팅할 때 아. 그럴 때 내뱉는 그런 멘트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이상형 알겠습니다. 정해오겠습니다. 개성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이상형 정해오기 전에 살이나 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 아니고 막내입니다. 예. 아 박등 씨. 네? 씨발 같은 여자한테 너무 말 심한 거 아닙니까? 그 눈앞에서 사라져도 될 새끼한테 말 걸지 말죠. 사라지세요 이정네. 그러면. 누나나 꿈뻑 안 한다며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박등 씨. 예. 사라지면 안 돼요 이제. 예? 왜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 하세요? 뭐 저요? 저 MG라서요. 그때 예? 감자라는 친구 어땠어요? 저요? 예? 그때 감자라는 친구 어땠냐 감자. 눈앞에서 사라져도 되려니 그거 뭐 얘기해서 뭐합니까? 그 감자라는 애 어땠어요? 예? 감자라는 애 어땠어요? 감자라는 아 죄송해요 저 MZ라서 예? 병신 같은 년 감자요? 귀엽죠? 제가 근데 감자는 현생을 사는 친구더라고요. 사는지 안 사는지 네가 CCTV예요? 봤어요? 안 보였던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타이밍이 안 좋았나 보네.
타이밍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감자는 진짜로 안 보였어요. 그동안 뭐 했냐고 했더니 명확하게 대학교 다니느라 학업에 열중하느라 토크온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업에 열중하는 친구인데 왜 말이 그렇게 어눌한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토크온의 하나의 그 컨셉을 가지고 하는 거죠. 보통 시처럼. 아 그렇군요. 이제 알았다. 근데 감자와 보통씨의 차이는 있어요. 예? 보통씨는 눈앞에서 사라져도 될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바 아닙니까? 현실이 더 어둡잖아요. 우주처럼요? 토크온이 네. 더 밝잖아요. 저 병신 새끼야. 아, 이런 이런 난 이 새끼 수요층이 언제 사라질까? 나 진짜 그게 제일 궁금해. 당연히 민심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뚱이를 좋아하니까 저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보뚱이는 민심을 사랑해. 민심을 따당해. 카위. 보뚱이 재미없는데요? 전 재밌어요. 저 새끼 저지랄하는 게. 코트만 재밌으면 돼. 너 재미 아무 그 가치 없어. 보뚱아. 뭐야? 말넘심인가? 코뚱씨. 보뚱아. 야. 너 요즘 토크온 돌아다니면 네 목소리만 듣고 보뚱이다 보뚱이다 이러지 않나요? 아 싹 다 방패하더라고요. 지랄하네. 저 개척당해요. 지랄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저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널 괴롭혀요? 보뚱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와가지고 코트님 너한테 나쁜 말이에요? 코트님 열혈 팬이라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상한 갑질하고 그러던데요. 보뚱씨 이상한 소리 하면서 코트님 보뚱씨 예 앞으로 누가 또 괴롭히면 얘기해요. 예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어이씨 오만 코트가 날? 코트님 재미없는데요? 존나 웃긴데요? 근데 보뚱이가 뭐예요? 이 세계관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엄청 좋아하세요. 보뚱이가 뭐냐고요? 키티훈! 따라해요 키티훈! 전 저 새끼가 진짜 제 찐팬이란 걸 느꼈습니다. 보뚱이가 뭐냐고요? 저 새끼는 보뚱이에요. 보라돌이 뚱땡고요. 아 근데 이 말 막는 씹새 소리 꺼야겠다. 병신 새끼 도움도 안 되는 새끼. 근데 방 되게 조용하다. 반장님 죽었나요? 살아 있습니다. 머리 아프면 토크는 거의 개병신 같은 새끼야. 저런 욕을 하네? 까는 거 보소. 개병신 같은 새끼라는 욕을 하네. 아니 이제 개병신 같잖아요. 토크온 방장한테 말을 왜 함부로 하지? 아니 이제 제가 말 심한데 좀 화가 나가지고. 방장님. 네. 아니 이런 말 듣고 가만히 계시는 게 난 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거기 차버리나 씨. 아니. 좋아요. 저렇게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쌍욕 먹고 가만히 있는 방장이 나 이해가 안 가네? 차렷남님 방장님 네? 네네네 차려 열중 쉬어 차려 남성성을 잃지 마 이 새끼 알았어? 알겠습니다. 여자한테 욕이나 먹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이런 보통씨 예 말 함부로 한 거 사과하세요. 아이씨. 아. 씨발 새끼네 저 씨. 애플. 미친.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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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이프 아유. 헤헤. 병신.
고객님. 네, 네. 무슨 일 하세요? 저 대학생이에요. 아, 대학생이에요? 네. 오늘 뭐 아, 지금 저기죠? 휴강 네. 하고 있, 그 뭐라 그러지? 종강했어요. 종강, 종강. 아, 미안해요. 대학 문턱도 못 밟아본 무식한 새끼라서. 아니, 그럴 수 있죠. 저 같은 무식한 새끼랑도 대화를 해 주시나요? 아, 뭐 저희 어머님도 방학이라고 하세요. 방학이요? 네. 그 어디 대학 뭐 과가 뭐예요? 과 방송 쪽. 방송 쪽? 네, 촬영이나 뭐 컨텐츠 만드는 거. 아, 뭐 나중에 그러면은 이제 뭐 컨텐츠 제작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PD가 될 수도 있겠고. 오, 네, 맞아요. 그래요. 좀 저 같은 사람 보면 약간 좀 나중에 좀 약간 친근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그 성적 맞춰서 가는 거라 잘 몰라요 사실. 그래요. 방송 쪽으로 가신다. 네. 살 빼지 마요 그러면. 왜요? 살 뺄 필요 없죠. 그래요? 예. 네. 그럼 그래도 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노력을 안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아, 살 빼려 노력하고 있어요? 네. 씩씩한 모습이 아주 보기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 남자친구는 있어요? 아니요. 왜 없어요? 아니, 별로 안 예뻐요. 제 성격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니, 성격 좋아 보이는데요? 아, 맞아. 진짜요? 예. 오,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예. 보통 씨도 좋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 방 뭔데 이렇게 사람 많아? 아 씨, 강태 나간 방이었네. 아 씨, 노래방 하나 딱 가서 가려고 했더니 아이씨. 그만합시다. 예. 네.